조금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자, 뒤지방 피고, 또 한번 돌리고. 자, 봅시다. 자, can you run? 우리는 배울 수 있니? 뭐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아니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치? 자, 누구처럼 이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자, 구텐베르크하고 걔 누구세요? 코코 헤일인가? 걔, 그치? 걔네처럼. 자, 다행히도 그 대답은 yes야.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야. 그치? 자, creative thinking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은. 자, 뭐다? 기술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시킬 수 있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배운다 이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기술? 창의적인 생각. 네, 창의적인 생각이지. 그치? 오케이. 창의적인 생각을 향상시킬 수 있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 뭐 하래요? Look for. 자, look for는 뜻이 뭐야? 찾다. 그래, 찾다. 자, 많은 가능한 대답들을 찾아보래. Not just one. 단지 하나가 아니라. 대답, 아까 우리 처음 문제 봐봐요. 곰 두 마리 플러스 물고기 두 마리는 4. 하나의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가능한 대답들을 다 찾아보라 이거야. 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래요. 유어셀. 이때는 이거 무슨 용법이야? 제기. 그래, 제기 용법이. 얘 없으면 안 되죠? 제기 용법. 자, what if?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는 스스로에게 말해보래. 이때도 무슨 용법이에요? 제기 용법. 그치?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imagine. 뭐뭐라고 상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래. 자, 또한, do not be afraid of. 자, don't be afraid of죠? 자,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뭐를 두려워하지 말래. 자, 어부도 전치사니까 뭐인 거야? 그래.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지? 두 번째로는. 자, when you do make mistake. 자, 너가 실수를 할 때. 자, 이 두 왜 썼죠? 강조. 자, 원래는 그냥 you make mistake잖아. 그지?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She loves him. 이렇게 됐어. 그녀는 그를 사랑해. 그녀는 그를 정말로 사랑해. 하면 뭐 so much 붙여도 really 이런 거 넣어도 되죠? 근데 요거 자체로도 할 수 있어. She does love him. 이렇게 써주면 이게 강조하는 거지. 그지? 자, 이것도 강조죠. 그래서 너가 실수를 할 때 try to learn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이 데미 가르치는 거 뭐야? 실수. 실수. 실수에서 배워라 이거지. 실수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자,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얘기했죠?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once said. 자,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말했듯이, 예전에 여기서 뭐뭐 하듯이. 자, 요거 그대로 쓰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 서술이요. 왜냐면 이거 해석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석을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 알겠어?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내는 거예요. 구조상으로는. 자, anyone,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관계대명사니까. has never made a mistake. 자, 어떤 실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 얘가 주어져, anyone. 동사 has 온 거야, 그래서.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자, thing 같은 건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져요? 뒤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절대 시도해보지 않은 거야, 이거지. 뭔가를 해봤으면 실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고 구조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됐어? 자, 그 다음. 자, most importantly. 자, 가장 중요하게는. 자, 뭐 하지 말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 사람의. 대디아라는 걸 do not forget. 잊지 말아라. 자, 접속사 되시지? 자, 창의성은 be based on 뭐뭐의 근거를 두고 있대요. 자, 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 빈칸으로 나와. knowledge and experience. 경험과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경험과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야? 아는 게 있어야 뭘 합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너는 need to keep ing 뭐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지? 계속해서 유자. 그러니까 뭐야?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계속 뭐 해야 된대? New thing.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밑에 예시를 줬죠? 뭐라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 어떤 식이야? 네, 그, 새로운 것을 계속. 그래,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거죠? 자, 새로운 걸 계속 배우면, 자, 너는 뭐를 갖게 된대? 도구를 갖게 되는 거야. 뭐의 도구?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갖게 된다는 거야. 도구로 뭘 하는 거야? 뭘 만드는 거잖아. 창의적인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도구. 그 도구가 뭐야? 지식과 경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야. 알지? 자, 이거 한번 의문이에요. Who can imagine?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자, 누구를? 셰익스피어를. 자, 뭐가 없는 셰익스피어예요? 그의 시에 대한 이해를 이해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셰익스피어 하면 누구야? 햄릿.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죠. 유명한 작가인데 얘가 시를 몰라.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 그죠? 자, 또는 베토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뭐가 없는? 피아노 연주하는 능력이 없는. 베토벤 알잖아요. 음악의 아빠도 아닌 아버지도 아닌 엄마도 아닌. 음악의 엄마 누구죠? 핸델. 음악의 아빠는? 모차르트가 아니고 바하 아니야? 바하? 바흐. 네, 바흐. 어쨌든 베토벤. 그죠? 자, 베토벤이 피아노 치는 능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작곡을 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자, 요런 걸 우리가 밑에 나와 있나?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수사 의문문. 자, 예를 들면 이거야. 뭐 이건 가볍게 보면 되지만 Who knows? 다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내일 저 단어 시험 봐요. 누가 알아 그걸?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다현이 넌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야? 이런 거 뭐야? 얘가 뜻한 게 뭐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가 알아 이걸? 그죠? 약간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얘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이런 능력 없으면 셰익스피어 상상할 수 있니? 이렇게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거 아니지.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이런 거 없는 셰익스피어 이런 애들은 상상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예문으로 기억해놔. 이거 하나 적어놔봐요. 혹시 옆에다 Who knows? Nobody knows. 이렇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적어. 자, 여기 다음 페이지 퀴즈는 여기는 시험 범위에서 빠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자, 퀴즈가 두 개 있어. 자, now let's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자,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한번 되돌아가 보자. How creative are you? 넌 얼마나 창의적이니? 자, 빌로 아래 있는 질문들을 읽어봐. 자, 그리고 뭐 해봐? 자, outside box 아까 뭐였어? 상자에서 틀에서 벗어난 거죠?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Good luck. 자, 이거는 옆에 답은 나와 있어요. 가볼게요. 뭐 재미로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자, which of these numbers? 자, 이 숫자들 중에 어느 것이 be different from the rest? 이때 더는 뜻이 뭐예요? the rest는? 원래 rest는 뜻이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 휴식. take a rest, 그지? 자, 근데 더가 붙으면 이건 나머지라는 뜻이야, 나머지. a rest는 휴식이라는 뜻이고, 알겠지? a rest는 휴식, the rest는 나머지.
자, 이 숫자들 중 어떤 게 나머지랑 다르니? 이거죠?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한 가지 이상의 생각할 수 있어? 한 가지 이상을? 자, 이유를 대고래. 너의 대답에 대한. 그래서 옆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죠? 1746이라고 얘는 대답을 했어. 왜냐면 나머지는 다 1이 두 개씩 있는데 얘는 하나만 있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2번. 자, which word? 자, 어느 단어가 the others? 얘랑 똑같죠? 여기서 나머지들과 다르냐?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Compare your with,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너의 대답을 너의 파트너들과 비교해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라 했어요? 옆에서 horse래요. 그죠? 나머지는 다 사물인데 얘만 뭐야? 생물, 동물, 살아있는 거. 그지? 요거는 아마 시험 범위에 빠질 거야. 예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저걸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further study 봅시다. further study. 자, 이제 요거면 하면 끝나. 좋아, 좋아. 지금 이미 머릿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요거만 하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자습 툭 끼고 자습 도망가고 자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자습 오늘 하고 가. 알겠어? 이럴 때 우리 하는 거. 자, 봅시다. 내일 쉬잖아, 학교. 자, why reader? 자, 왜 수수께끼냐? 자,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좋아해. 왜냐면 데이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생각해봐. 데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어떤 기회? 그래, 재밌는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야. 그치? 오케이? 데이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리들이지, 수수께끼지, 그치? 자, the answer to readers. 자,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들은, 자, 얘가 주어지, 아, 붙었네, s, 그래서 동사 아가 온 거죠? 자, rarely 뜻이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치? 자, 같은 뜻 밑에 있을 거야, 아마. hardly, scarcely,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거잖아. 자, 뭐하대? 거의 obvious, 분명하지 않다. 그치?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답이. 수학 같은 게 아니니까. to solve a riddle. 자,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너는 have to think creatively. 너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you need to collect. 자, 이건 collect예요. 우리 아까 나왔던 건 collect, 그지? 이건 올바른, 저거는 모으다. 자, 실마리를 모을 필요가 있어. 힌트를. 그리고 outside가 틀에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자, 이 수수께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 자, 나는 ER 붙었어요. 자, 깃털보다 더 가벼워. 라이트가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지. 자, 그러나 no one, 어떤 사람도. 자, 이 hold라는 단어 중요해. 이거 영영으로 나온다, 영영. 알지? hold. 영영사전으로 풀이해서 나와요. 자, 나를 오랫동안 hold 할 순 없어. What am I? 난 누굴까? 이렇게 했어. 그치? 자, hold의 뜻. 한국말로 우선 적어봅시다. 붙잡다. 그래, 뭐, 잡다. 그지? 기본적으로 홀드 붙잡다 뭐 이럴 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개체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네. 여기서는 그리고 밑에 또 있지만 스탑의 개념도 있죠? 멈추다. 그지?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있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알겠어? 오케이? 여기서 그러니까 홀드의 뜻은 여기서는 모르는 거야. 수수께끼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가 대답해주잖아. Do you know the answer? 너 대답 알겠어? 정답 알겠어? 자, there are two useful clues. 자, 두 개의 유용한 실마리가 있대요. 자, something이니까 형용사 어디서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ER부터 써. 더 가벼운 것, 뭐보다, 깃털보다 라는 힌트와 또 뭐가 있어요? possible meaning, 가능한 의미, 뭐에? 단어 hold에. hold에 가능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의 힌트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이 뭐예요? 자, 그래. If you combine the clues and think hard. 자, 이때 hard는 뭐야? 빡시게. 그지? 열심히. 자, 만약 너가 그 실마리 두 개를 합쳐보고 열심히 생각해 본다면. 자, 너는 maybe able to figure out. figure out. 이해하다. 수고야.
찾아내다라고 해야 되고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정답은 뭐예요? Breathe. 숨. 그치? 자, your breathe. 너의 숨은 obviously 분명히 깃털보다 더 가볍다. 깃털도 이렇게 숭숭 떠다니면서 어쨌든 가라앉잖아. 우리 숨은 퍼지잖아. 그치? 그리고 너는 hold a star. 이때 hold는 star이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참을 수 없어. 그 숨을 참을 수 없어. For long. 오랫동안. 우리 잠수 이렇게 물, 코 물에다 박고 하면 한 2분 정도 참을 수 있겠죠? 보통 사람, 니네 건강할 때. 선생님 한 30초? 선생님 건강하지 않으니까. 알겠어? 선생님 한 30초. 오케이. 자, now. 자, 이제 see. 한번 봐보자. 이때는 if가 뜻이 뭐야? 인지. 그래, 인지. 아닌지죠? 자, 뭐인지 아닌지. 자, 너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자, there is a greenhouse. 자, 초록색 집이 있어. Inside greenhouse, 초록색 집 안에 there is a white house, 하얀색 집이 있어. Inside white house, 하얀색 집 안에 there is a red house가 있어. Inside red house, there are lots of baby. 많은 베이비들이 있어. What is it? 뭘까요? Watermelon 이겠지, 그지? Watermelon, 수박. 자, 여기까지가 우리 2과 본문이었어요.